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감사하는 제목도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또 불만족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과연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불만족은 무엇인가? 나는 이게 참 만족하지 못해. 난 이게 참 불만이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죠?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불만족하는 게 뭐 부족하다, 필요한 게 너무 많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또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가족과의 관계, 지인,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내 편은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또 기타 등등, 예를 들어서 수면 부족, 또 여유 부족, 참 난 많은 게 없습니다. 나는 풍성한 게 없습니다. 나는 참 용돈을 적게 받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있으시죠. 여러분, 불만족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불만족은 무엇이죠? 불만족? 불만족하다, 불만족, 어떤 의미가 있나요? 불만족을 사전적으로 보면요,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다. 근데 여러분, 불만족은 사실 뭐가 있냐면요, 필요보다는 원함 또는 내 욕심이 채워진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게 뭐냐면은 불만족하고 부족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게 없다는 게 부족이지만 불만족은 내가 필요보다는 내 욕심,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 내 성에 차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밥을 이만큼 먹고 싶었는데 엄마는 밥을 이만큼밖에 안 줬다. 나는 라면을 두 개나 먹고 싶었는데 집에 라면이 하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게 부족인가요? 불만족인가요? 불만족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어떤 불만족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 그 원함, 여러분 욕심이 어떤 부분에 채워지지 않았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만족이 어떻게 만족으로 바꿀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죠.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배경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주인공이 누굽니까? 7학년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의 주인공이 누구죠? 누구죠? 목사님이라고? 예, 네, 그쵸. 아주 잘 배우고 있어요. 7학년 선생님 누구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5일을 보냈을 내용이에요. 16장 1절에 나와있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첫째 달이 지나고 둘째 달 15일째 되는 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이었죠? 자유였죠. 자유. 출애굽. 바로 애굽 땅에서 탈출했다, 나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건 하나가 터져요. 무슨 사건이죠? 백성들이 아주 기뻐하죠. 우와 대박이다. 배고파 죽겠네. 백성들의 불망이 시작한다. 원망이 시작되죠. 16대 3절에 그들의 원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봐서 모세와 아론이죠. 우리가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불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뭐였죠?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굶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 땅을 빠져나온 지 45일이 지났는데 우리가 그 땅에서 고기, 떡 이거를 배불리 먹고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참 좋았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배고파. 고기 먹고 싶어. 떡 먹고 싶어. 차라리 그 우리가 노예였던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던 때가 더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괜히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듯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었는데 막상 끌어내니까 막상 구원해내니까 왜 우리를 끌어내 이렇게 고생시키냐 배고파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누구를 도와주셨는데 야 나 좀 제발 좀 도와줘 우리 엄마 잠정이 너무 심해 전화해서 엄마 전화해가지고 과제가 있다고 제발 엄마한테 거짓말해 나 여기서 끌어내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친구님에게 전화합니다. 현우가 현중이에게 전화해가지고 현중이 어머니 제가 현중이하고 과제가 있어도 그러는데 현중이님 제발 저희 집 보내주시겠어요? 현중이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 가 현중이가 현중이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하는 말 야 배고파 밥 좀 사줘 차라리 집에 엄마 잔소리 들었으면 밥이라도 먹었지 이게 뭐야 현우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현우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 알았어. 16장 4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배고파? 불만이야? 알았어. 내가 날마다 비같이 양식을 내리겠다. 어떻게? 비같이. 여러분 요새 비 오면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내리죠? 겁나게 내립니다. 그쵸? 장난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교회에서 집에 가는데 그런 장대 같은 비를 세 번이나 맞았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맞은 거는 버스에서 좋아하지 마. 비 안 맞았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양식을 내릴 건데 그렇게 내리겠다. 그러니까 불만 없게 배고프지 않게 절대로 줄이지 않게 내리겠다. 백성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불만을 듣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하겠다는 응답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내리시냐면요. 16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한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굳이 구원하셔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고생시키시고 고기도 안 주시고 떡도 안 주십니까? 기껏해서 살려놨더니 이런 말을 하네? 근데 8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고기 먹고 싶어? 내가 매일 밤마다 줄게. 떡 먹고 싶어? 매일 아침마다 줄게 라고 얘기하세요. 백성들의 그렇게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만을 들어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불만도 들어주셨어요. 현중이가 현우한테 밥 사줘했음 불구하고 현우가 밥을 사주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해주냐면요 배터지게 날마다 고기와 떡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그런 불만족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우리의 불만족이 만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본질을 꿰뚫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불만족의 근원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불만족이 어디서 나온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의 환경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가난한 부모님이신가요? 아니면 현우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모든 불만족의 근원은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다 얘기하고 있어요. 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보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을 더 즐거워했고 경배했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정말로 신이 원했던 게 아니라, 우상을 원했던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그 마음, 부족한 마음, 그 욕구,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라는 그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라도 자신의 그 욕망을, 그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불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필요한 그 필요가 아니라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뭘 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불만족이 있으니까 그 불만족을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하나님 정말 제발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치유해주세요가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 오늘 밤 아이폰 15 안 사주면은 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나님 저 내일 아침까지 키 30cm 안 크게 해주면요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필요가 아니라 욕심, 욕망, 채워지지 않는 욕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불만족의 근원은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꿰뚫고 뭘 했냐면 인정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필요가 아니라 욕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정말로 필요하고 간절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그 불만족 만족을 바꾸는 비결은 뭐냐면, 두 번째 순서가 뭐냐면요, 이제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자예요. 제가 좀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눈 감고 있는 모든 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그 불만족, 그 필요함, 여러분 정말로 그게 필요인가요 아니면 욕심인가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불만족이 정말로 내 필요한데 부모님이 안 찾아가나, 필요한데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불만족인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지만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불만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과정에 우리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된 마음으로 판단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속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의 가장 좋은 예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룟 유다 누군지 아시죠? 가룟 유다가 누구였죠? 가룟 유다 누구죠? 민성아 누구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냥 팔로워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아주 값비싼 향유 겁에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부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에서 닦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향유파 스토리 아시죠? 한 여자가 태어나면요, 아버지가 그 여자를, 그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그 비싼 향유파를 모아요. 근데 나중에 시집 갔다 됐다 그러면은 그 향유파 팔아가지고 결혼 비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유빈이가 시집을 못 가. 그런데 그렇게 가치가 있고 비싼 향유고파인데 그 여인이 그것을 예수님께 깨뜨리고 예수님께 그 향유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몸 발을 닦아드려요.
오늘날 가치로 얘기하면요, 미국에서 한 사람이 결혼해서 올리잖아요. 최소한 2, 3만 불이 들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이 들어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을 그 여인이 예수님께 붙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러 왔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2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 비싼 거를 팔아가지고 더 좋은 데 쓰지 않았냐라고 꾸짖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정말로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바로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뭐냐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회계를, 그러니까 돈을 담당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했냐면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뭘 주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욕심 위해서 거기서 조금씩 훔쳐가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자기 주머니로. 그 여인이 만약에 300데나리온을 받고 그 옷값 팔았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는 거기서 이제 돈을 훔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12장 5절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 채우기 위함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내 불만족이 내 욕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솔직히 고백할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의 불만족은 절대로 만족으로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내 욕심이 끝도 없으니까. 어떤 간큰 자가, 간덩이가 부은 자가 예수님의 돈을 훔치려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가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요?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한도 끝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아야 돼요. 내 욕심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서 하나님, 내 욕심이 너무 큽니다. 그 자세가 굉장히 필요해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본질을 깨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문제를 파악하고 인정하고, 세 번째, 이걸 했다면 뭘 해야 되죠? 고쳐야죠. 고쳐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문제의 근원이 내 마음이었구나. 아, 내 마음의 욕심이 정말로 많구나. 인정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 그 마음 어떻게 된다? 방치한다? 아니요. 고쳐야 돼요,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잠언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열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죠. 내 원하는 내 욕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한다면 생명이 되겠지만 만약에 세상의 욕심을 향한다? 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된다. 어떻게 고쳐야 되냐? 여러분, 불만족의 반대 혹시 뭔지 아세요? 불만족의 반대 뭘까요? 만족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만족의 반대는 만족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만족할 수 있는 비결. 제가 41년 동안 살아봤지만 만족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여러분, 사고 싶은 거 사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신학교 때 정말로 원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맥북 프로였어요. 왜냐면은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제 주변에 모든 학생들이 다 맥북을 갖고 있었어요. 수업시간에 갖고 와서 수업 노트 적는데 아, 멋있다, 부럽다. 그래서 샀습니다. 우리 아내분께서 정말 큰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아주 어려운 형편에 샀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기분 좋대요. 아 최고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근데 여러분 정말 제자가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는 줄 아세요? 딱 3일 가요. 딱 3일 가요. 3일 지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컴퓨터가 다 거기서 거기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걸 얻잖아요. 네. 며칠 못 갑니다. 우리의 그 불만족을 내가 원하는 걸 채우게 되면은 그건 정말로 조건적인 만족이죠. 내가 원하는 게 사라지게 되면요. 다시 그 만족은 불만족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에 감사. 내가 허락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 내가 지금 받은 것, 갖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결국 만족으로 이어지고요. 만족은 불만족에서 불만족은 우리 마음에서 다 비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봐 보세요.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내 형제님 허락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뒤에 있는 우리 어머니 허락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성격 개팍한 형제 자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성격이 너무나 단련이 됐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로 작은 것조차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용돈 못 받은 거, 용돈 없는 거, 우리 집 가난한 거. 여러분 장담하지만 여러분께서 정말로 저보다 가난한 적이 없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용돈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용돈을 안 주셨어요. 핸드폰 12학년 때 받았습니다. 왜? 불안해서 부모님이. 내가 이제 차를 끄고 운전할 텐데 불안하다. 그래서 사주셨어요. 지금 용돈 안 받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없죠? 예, 네.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물론 감사는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와 매출이가 만나와 매출이가 의미하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만나와 매출이가 의미하는 건요 우리의 욕심을 의미해요. 정말로 만나와 매출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만나하고 매출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만은 뭐였냐면은 고기 먹고 싶다, 떡 먹고 싶다였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안주함과 필요함이었어요. 편안한 것, 안주함이었어요. 16절 3절 이렇게 나와있죠.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무슨 말이냐면요. 아, 그때 우리가 배불리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죽었으면 고생할 필요가 없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제발 우리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놓으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고기 먹고 싶다 떡 내달라. 여러분 만나와 매출하기는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매출하게 주고 매출하게 먹고 고기 먹고 싶다 떡 먹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 욕심인지 아닌지.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아시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은 100%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만나와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 필요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와 매출이 의미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욕심이었지만 두 번째는 반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럼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셨기 때문에 16장 9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모세가 봤을 때도 아, 말도 안 된다. 니네가 어떻게 그렇게 불평만 할 수 있어? 어? 니네가 원하는 대로 애굽 땅에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니네가 원해가지고 이제 이따위 불만을 해?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가까이 나오게 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원망을 들으셨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준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준지 아세요? 16장 12절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2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딱 하나예요.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인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이 이렇게 불평하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결국에는 아유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얘들이 나를 믿게 되면은 그걸로 다행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평만을 하고 아무리 죄를 짓던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다투고 대들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기 원하신 분이세요. 만나와 매출하기가 내 욕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욕심을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거죠. 첫 번째, 하나님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 필요에 따라 허락하신다. 그 신뢰입니다, 여러분. 내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내가 불평만 해도 긍휼의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최고의 것이다. 그 신뢰가 필요하고,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빌립보서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게 허락하십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감사함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만족으로. 사랑하는 중고등 학생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욕심에 만나와 매출하기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은혜에 만나와 매출하시기 바라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하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 허락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알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예배드릴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매일의 일에 허락해 주실 분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만나와 매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래요. 그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정말로 이번 2023 남은 한 해 동안 업그레이드,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